형제 이제 혹시 번호를 바꾸시겠어요? 우선 이게 가장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당신은 번뇌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본격 견성성불 프로젝트 번뇌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냉동김밥 업체 올곳의 총괄 대표 최용국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러던데. 아, 예. 이게 맞습니까? 네, 없어서 못 파는 김밥입니다. 아니, 아까 한 달에 매출 33억이라고. 네. 예. 본격적으로 번뇌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뇌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마음의 갈등을 한번 만들고 그것을 과연 끊을 수 있는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냉동김밥을 대표님의 올곳 한우물, 또 랠리 이렇게 세 개사의 냉동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업체를? 알고 있고,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랠리가 저희 제품일 것 같습니다. 랠리가 올곳에서 나옵니까? 예, 그게 OEM 생산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OEM 그럼 외국에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곳에서 생산을 해서 랠리에 납품하고 그러면 사실상 대표님 김밥을 지금 두 개고, 네. 외부 김밥이 하나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더 간단하게 됐네요, 그죠? 네. 그 다른 경제사 김밥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아,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냥 딱 먹으면은 대표님이 이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다 제품들을 아세요, 제가 딱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소스를 좀 첨가를 해서 이 소스의 맛을 헤집고 본연의 맛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걸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안대를 예. 써주세요. 네. 아, 이거 진짜 안 보이네요. 그죠? 안 보이죠? 1번 김밥 갑니다. 1번 김밥. 아, 지금 진품 명품의 그 감정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2번 김밥 가겠습니다. 대표님, 자, 갑니다. 네, 지금 진품 명품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번 김밥입니다. 아, 지금 약간 미소를 지으셨어요. 뭔가 알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약간 뭔가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아, 정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마지막 3번 김밥입니다, 여러분. 3번 김밥 가겠습니다. 대표님, 세 가지 김밥을 모두 드셔보셨어요. 네.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소스를 찍은 김밥은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소스 양이 강하니까 맛이 완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소스가 한 종류만 뿌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저희 각각 다른 소스로 이렇게 뿌렸어요. 네. 그럼 1번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일까요? 1번이 저희 거 같습니다. 저는 1번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2번. 2번은 약간 투명한 소스가 발라져 있었거든요. 이게 랠리 있거나. 예. 근데 이게 그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 랠리에서 저희 제품 말고도 딴 제품도 저희 다른 회사에서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올곧 제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자, 그럼 3번 마지막으로 드셨던 3번은 어떠셨어요? 저게 한우물 것 같습니다. 한우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1번 제품이 직접 만드신 올곧 제품이라고 확신을 하셨고, 2번 제품이 랠리의 제품이다, 3번이 한우물 제품이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께서 1번을 올곧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번호를 바꾸시겠어요? 우선 이게 가장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아, 제 예, 생각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올곧. 다행이네. 야, 올곧.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야, 올곧 김밥 맞추셨어요, 대표님. 아,
긴장했습니다. 아,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 맞추기 힘들거든요. 아, 향도 있고 제품 크기가 저희가 좀 큽니다. 안에 맛도 좀 차이가 있고 쌀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김밥은 한번 어떤 제품인지 또 과연 맞추셨는지 저희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큰 게 하나 넘어가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제 본인이 만드신 제품을 맞추셨기 때문에 뭐 차례차례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과연 대표님께서는 냉동김밥 차이를 구분하셨는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어? 아... 대표님, 이건 사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대표님의. 아, 이거. 아, 자, 대표님. 아, 자세한 소감은 제가 여쭙지 않을게요. 일단 이렇게 저희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지럽습니다. 아, 예. 그 방송이 끝났으니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와서 핑계지만 좀 차이가 많이 못 느끼긴 했는데. 같은 제품입니까? 사실 한 줄에서 나온 제품. 형제 제품. 어쨌든 대표님은 올곧김밥을 찾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아, 예. 아, 대표님 오늘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번뇌에 흔들렸습니다. 아, 예. 세계 1위 냉동김밥의 왕, 냉동김밥 올곧의 총괄 대표 최용국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자의 완전 다른 제품으로 느껴져서 아, 소스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새로 오늘 번뇌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 겨자 소스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느끼하지도 않고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Thank you.